자, 우리 잠깐 쉬고 왔습니다. 호호. 2부 이제 시작합니다. 아무 소리 시작합니다. 자, 이따 없다 편 2부 시작합니다. 이제 뭐 주제 몇 가지 적어 놓은 것 중에 적어 놓은 것 중에 남은 거 그냥 몇 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음악 하는 거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 여행자. 이름부터 멋있다. 시간 여행자. 타임 트래버. 영어 줄 아무튼간에 시간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건 능력입니까 아니면 타임머신입니까?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 네. 능력입니다. 아, 능력. 초능력도 여기 있는데 초능력을 일단은 그럼 같이 가봅시다. 자, 시간 여행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능력자가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 네. 아는 사람 중에 있습니까? 그럴 리가요. 친구 판타지를 좋아하는구만. 자기만의 판타지가 확실한 사람이구만. 앵간한 거 다 믿어요. 그럼 일단 초능력자는 있는 거네? 응. 어떤 아주 희박하게. 아주 희박하게. 응. 시간 여행을 할 정도의 초능력이 있다. 뭐 시간 여행이라는 게 지금 현재에서 당장 막 고시대? 선사시대. 뭐 그렇게까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30분 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시간여행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능력치에 따라서 멀리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능력은 이 친구는 있다면 니는? 초능력은 있습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 초능력이 어디 있어? 초능력이라는 거가 뭡니까? 일단은 기준을 정해봅시다. 염력 같은 거? 어떤 그리고 투시 그런 거? 있다고? 막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외국에서도 이제 투시 능력 같은 거 이제 가림막으로 가려놓고 이제 저쪽에서 뭐 동그라미 카드를 딱 들었을 때 정해져 있긴 해. 동그라미 네모, 세모, 뭐 별 모양, 뭐 마른 모 이런 게 있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쪽에서 이걸 딱 들었어.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맞추는 사람이 있어서 막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었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정도의 어떤 투시 있다. 확실한 친구네. 이거 소신이 있는 친구구만. 니는? 저는 뭐 그 정도까지의 종류력은 아니고 약간 인간의 뇌가 뭐 DNA로 인해서 생성되는데 뭐 어쩌다가 엄청난 부분이 스탯을 잘못 찍어갖고 나오는 게 있을 거다 정도의 얘기인데 약간 스파이더맨처럼 스파이더 센스 뭔가 날아올 것 같아 약간 이 정도의 그 정도의 초능력은 있지 않을까 뭔가 저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인간 평균 스탯보다는 말도 안 되게 한 스탯을 딱 찍은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럼 이 정도의 초능력은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 최고의 어떤 기록을 항상 달성하기 위해서 올림픽 같은 걸 하잖아요. 신체 능력이나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것도 초능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를 졸라 빨리 하니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는 초능력자다 라는 겁니까? 약간 네임드가 거창하긴 한데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건물이 무너졌는데 어떤 남자가 진짜 초능력자처럼 건물 뭔가 더미를 들어서 아기를 구출했다. 전 그것도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넓은 범위의 초능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막 투시하고 염력해서 사람을 날리고 이런 우리가 아니라.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보던 것 말고 사실 그런 건 과장됐다 생각하고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잠재 능력이 갑자기 발동돼서 순간에 어떤 힘이 증폭한다거나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 같은 느낌인 거고 뭐 평균적으로 일단 그렇구만 그렇게 생각하는구만 저는 그게 초능력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걸 초능력으로 두면은 그걸 초능력으로 두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왜? 초능력이라는 어떤
말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초능력. 어쨌건 졸라. 굉장히. 굉장한. 굉장한 점프력. 굉장한 속도의 달리기. 굉장한 우아함의 스케이팅. 이런 것들 더 포함입니까? 진짜 진짜 굉장하다니. 오, 저 인간이면 못할 것 같은데 에 관한 겁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딥하게 가지 맙시다. 왜 이러세요? 아니 난 안 믿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뭐랄까 그게 그걸 초능력으로 해버리면 다 초능력자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초능력이 있을 수 있죠. 거창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거는 초능력이 아니라 그냥 능력인 거죠. 그러면 능력을 인간의 한계, 능력을 초월한 게 초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을 건데 그거를 가볍게 뛰어넘는 게 저는 초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간에 막 순간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네. 근데 니는 아까 그건 있다며. 시간 여행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초능력이랑 또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냥 시간 여행자는 그냥 초능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실 믿고 있었고. 초능력자랑 시간 여행자를 엮어서 하자면은 사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 여행자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시간 여행자로 조금 더 가봅시다. 그래, 시간 여행자. 닌 타임머신 쪽. 그렇죠. 타임머신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어쨌건 밝혀냈고. 아,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밝혀냈다기보다는 그 갑자기 아인슈타인 그 이론이 이름 뭐 상대성 어쨌든간에 빛보다 빠르면은 그렇죠. 약간 그 시간이 뒤로 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이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빛보다 빠를 수가 없다는 게 일단은 물리학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절대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있을 수 없다라는 느낌이고. 일단은 그건 과학적으로는 좀 모르겠고 사실 뭐 우리가 뭐 되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도 아니고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눈에 띄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 그 정도의 뭔가 보통 시간 여행자 하면은 막 복권 살 수 있고 막 뭐 미리 알고 있고 막 그런 것까지 말고 한 길어봐야 한 30분? 네, 제 생각하기로는 아까 이 친구처럼 그렇죠. 30분 정도. 30분 정도라든지 되감기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그 정도 뭔가 가능한 거니까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네가 히어로물을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인정합니다. 네. 플래시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지구를 그렇죠. 돌면은 뭐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머시가 돈다고요? 플래시라는 어떤 히어로가 빨리 달리는 애 있어. 엄청 빨리 달리는데 그 막 이렇게 빛보다 결국 빨리 달리게 되면 걔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아니면은 뭐 또 최근에 나왔던 앤트맨처럼 양자 역학 쪽으로. 양자 역학 쪽으로 이제 양자 얼킴이라고 하죠. 그걸 최근에 제가 쓸데없이 공부를 좀 했는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자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거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나 시간 여행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봤어요. 막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우주에 관련된 거랑 막 영혼 관련된 거, 초능력 관련된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재밌어서 보는데 시간 여행자가 발견됐다면서 이렇게 증거 사진 같은 거 그렇죠. 막 핸드폰 전 다 옛날인데 핸드폰 뭐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 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 그거 보고 사실 믿게 됐어요. 진짜인가 보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건 합성이 아니야. 진짜야. 진짜인데 걔네들은 되게 독창적인 애들이었어. 그래서 그냥 그걸 만들었어.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사실 그게 정확하게 기계고 스마트폰이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거 같은 물체를 그렇죠. 들고 아니면 있다. 손을 맞습니까? 이렇게 뭐 어떤 물체를 들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이 찰나에 찍힌 거야. 그럴 수 있지. 이 찰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굉장히 신용 안 하는 편이라서 그렇죠. 뭐 유튜브는 그렇게 보면서 유튜브는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딱 대고
자기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신용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서 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은 그래도 뭐 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혹은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어디서 그냥 찌라시들 긁어 모아가지고 만들어놓은 짜짓기 영상 같은 걸로 뭐 하는 거를 별로 신용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렇고 아무튼 시간 여행자 뭐 있으면 좋지. 좋죠. 뭐 재밌겠죠. 나는 너무 좋습니다.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나도 항상 난 나였으면 좋겠다. 나는 1년에 한 3, 4번씩은 이제 자기 전에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빡 야, 아니면 내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야, 그것처럼 뭐 코난 명탐정 코난처럼 내가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혹은 내가 어려져서 뭐 다시 뭐 삶을 다시 할 수 있다면은 뭐 등등을 생각해봤는데 막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항상 복잡해져요. 뭐 야,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담배를 피는데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담배 어떻게 피지? 더 일찍 시작하는 거지 이제. 아주 일찍 시작하는 거지. 담배를 피고 싶으면 어떡하지? 뭐 술을 마시고 싶으면 어떡하지? 라던가 아니면 뭐 게임 같은 것도 옛날로 돌아가면은 사실 되게 지금 하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때는 막 다 처음 하는 거고 막 그러니까 재밌는데 난 다 알고 있으니까는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되게 다운된 사람이 될 것 같아. 되려. 거기에 대해서 뭐 막 되게 긍정적으로 막 생각해서 기분 좋으려고 하다가 막 또 막 이렇게 또 암울해지는 어떤 상상을 하곤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시간 여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못해서 그렇지 아무도 누군가는 할 수도 있지 시간 여행. 그래 끝까지 너는 믿는 걸로.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민간 그 어떤 아 이걸 뭐라 단어를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벽화? 아니 뭐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라는 거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문턱 밟으면은 복 나간다. 뭐 밥그릇에 숟가락을 꼽아 놓으면은 뭐 복 나간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는 편? 안 믿죠. 안 믿는 편? 네. 저도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안 믿는 편. 이게 뭐 찾아봤어요. 제가 이거 이제 정리하면서 찾아봤는데 일단 다리를 떨면 복이 온다는 그냥 복이 나간다. 네.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는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피리. 아니야 피라미드를 적고 싶었어요. 피라미드는 아 그래. 자 아무튼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는 꼴보기 싫어서 그냥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턱 밟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아, 뭐 그 이야기 그 뭐 알죠. 그 뭐예요? 문의 턱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아, 내가 아는 게 맞나? 원래 문지방은 귀신들이 밟고 다니는 데라서 밟으면 안 된다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납득할 만한 어떤 건 뭐였냐면 찾아보다가 문턱을 밟으면 옛날에는 다 나무였고 그때 뭐 기와집이나 초가집들 그쪽이 기둥이기 때문에 어떤 뭘 받치는 받치고 뭐 위에 무거운 거를 받치 지금처럼 시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 어쨌든 문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잖아요. 주축이 그 부분이, 되는 거라 그 부분이 약해. 그래서 그거 계속 밟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주저앉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여닫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미닫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여닫이였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았나. 그게 아구가 틀어지면 문이 또 그렇지. 빠가난다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렇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좀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건 그럴 수. 거기에서 뭐 귀신이 뭐 어쩌고 하는 거다 뭐라는 말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일부러 뭐 만들었겠죠.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랑 비슷한 말이겠죠. 맞아. 그거는 망태 할아버지 잡아간다. 뭐 그런 거죠. 그럼 보통 약간 예의하고. 좀 관련이 보통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꼬라지를 보기 그러니까. 싫은 거야 꼰대들이. 라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교육법 중에 이제 매를 드는 것보다는 구라라도 쳐가지고 얘를 무서워서 좀, 못하게 좀 이 바른 길로 보내려고 했던 지혜가 아닌가. 저희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 내 완전 직계 가족 말고 이제 저 큰 집 쪽에서 이거를 안 듣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되게 억울한 게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문턱 밟았다가 진짜 돼지게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두드러 맞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문턱
문탁을 어렸을 때 밟잖아요. 그러면은 한 세, 네 군데서 문탁 밟지 마! 하면서 막 어디서 후후후후 막 날라왔어요. 우와, 문탁 밟으면 큰일 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났어. 그렇게 내한테 화를 내던 분들이 이제 손자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 손자들이 지금 제 조카들이죠. 이제 그 조카들은 문턱에서 앉아서 놉니다. 문턱에 앉아서 놀고 거기 누워 있고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별짓 다 합니다. 오빠도 애기 땐 그랬을 수 있어. 아, 아니요. 엄청 혼났음. 걔들이 깐난하기 때. 깐난하기 말고 그러니까 걔들도 초등학생이야다. 아 진짜로. 근데 걔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걸 보면서 문턱은 밟지 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쟤들은 가만 놔두는 오빠 거지? 오빠 이렇게 해보지. 문턱 밟지 마! 이렇게. 이거 너무 억울할 만하네. 근데 저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났기 때문에 문턱을 밟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다리가 짧잖아요. 어렸을 때는 문턱을 밟고 안 지나간다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시골 그런 데서는 그 어떤 근데 그거 되게 혼났었는데 걔들 안 혼나는 거 보니까 진짜 약간 진짜 좀 조금 속 좁아 보이지만 약간 섭섭했습니다. 그런 것도 저도 나름 계속 좀 막내 기간이 길었던 사람이라서. 아 막내였구나. 막내는 아니에요. 막내 기간이 좀 길었어. 막내 기간이 길고 이제 저 사촌 동생이 한참 밑에 한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막내 라인이네요. 그렇죠. 뭐 네. 저도 막내의 그거를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정도 혼났으니까는 약간 그런 게 있죠. 뭐 그리고 또 뭐 있지? 아 피리 불면 뱀 나온다. 우리 엄마 맨날 그 얘기했어. 피리 불면 뱀 나온다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랑 비슷한 느낌인 것 맞죠. 같은데. 휘파람으로 또 얘기 많이 맞아. 하지 않나? 그렇죠. 산에서 휘파람. 밤에 노래도 못 부르겠어요. 맞아. 밤에 노래도 부르면 안 된다 했어. 지금은 노래는 밤에 부르는 거죠. 대려? 우리한테는. 밤이야말로 노래 부르는 시간이죠. 낮에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되려? 그렇죠. 돌이켜 보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 믿죠? 그거 뭐 믿는 사람이 있겠나. 피리 불면 뱀 나온다는 뭐 어디 인도에서 뭐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피리 불면 뱀 이렇게 그런 거 어디서 뭐 누가 보고 와가지고 퍼뜨렸는지. 그러니까 뭐 뱀이란 게 실제로 좀 많았고 사실. 아, 그렇지. 그 할머니 시대 때 그리고 뭔가 그 말고도 산짐승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주의를 끄는 행동 자체가 금기를 할 만한 행동이었던 거야. 사실. 그럴 수 있겠다. 옛날에 산 밑에도 집 많았고. 인정. 아주 과학적이죠. 똑똑한 발언이었어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금 거는. 그렇다면 그런 거고 그러면은 나 그거 피리 말고 저 뭐고 뭔 얘기했지? 문지방 뭐 하고 밥 숟가락 뭐 아 밥 숟가락 뽑아 놓으면 그럼 뭐 제사 그렇지. 문제죠. 그렇죠. 약간 문화적인 영혼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그 밥을 이렇게 세워서 꼽아 놓는 거는 어떤 귀신들에게 이제 주는 행위 그렇죠.가 되니까는 저 뭐 최근에 이제 저 시사진회로 갔다 왔었는데 시사 그게 뭐예요? 상시제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치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도 나무 위키에도 나오고 위키에도 있고 다 하는 말이에요. 제사의 일종이에요. 아무튼간에 시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갔는데 어렸을 때부터 배운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어렸을 때 배운 것 치고는 잘은 모르지만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숟가락을 이제 놓을 때도 숟가락 방향 이제 저쪽에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놓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쳐다보고 이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방향으로 젓가락도 그 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왼손잡이면 어떡해? 그럼 먹다 흘리지. 근데 뭐 그것도 있죠. 오른손 왼손잡이 그렇지. 왼손잡이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왼손은 뭐 안 좋다 악마에서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영상으로 이제 과학 다큐나 과학 뭐 그쪽으로 좀 파고 있는 유튜버가 얘기한 거였는데 왼손잡이는 랜덤이랍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상세히는 말 못하겠는데 조금 적대요. 근데 확실히 그냥 오른손잡이가 그냥 많이 나온대요. 그 이미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를
위에서 계속 모든 물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걸 쓰니까 당연히 오른손들이 향상되는데 그냥 그러다가 어쩔 뭐 그런 랜덤성으로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옛날에 원시 시대 때부터 그 발견되는 유물들을 보면 대부분의 오른손잡이였대요. 그때 만들어진 것들도 그때 뭐 누가 뭐 맞아서 했을 때도 혹은 뭐 돌도끼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도 왼손잡이 것도 나오긴 하는데 좀 드물답니다. 오른손잡이가 그냥 많대요 인간은. 뭐 그런 것처럼 고래 생겨 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겨 먹은 거죠. 왼손잡이는 그냥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 민속 신 뭐 어떤 민 민 아 이거 그 뭐라지 샤머니즘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샤머니즘 뭐 그런 거 아무튼 아무도 안 믿네요 그러면 우리는 민속 신앙이라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티왈리가 저번에 추천해줬던 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동물 알죠? 알죠 알죠 당연히 알죠 그 유명한 외국 KT. 아줌마 케이티 케이티님 KT 네. 맞나 정확하게 이름은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아무튼간에 그분은 뭐 우리는 안 물어봐도 믿을 것 같고 믿제? 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 100% 사람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100%가 아니라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것도 경우의 수 그걸로 따졌을 때 가지수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 게 우리보다 수월한 거지 100% 막 야 너 슬프지 멍멍 아 얘 슬프대요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통령 그 아저씨 강영욱 아저씨 강영욱 아저씨 아저씨는 아니지 아니 강영욱 님처럼 하는 거는 이제 행동 분석 인 거죠. 얘들이 이러면은 기뻐하는 거다, 이러면 슬퍼하는 거다, 이러면은 화가 난 거다 등등에 대한 통계는 이제 개들의 입장, 강아지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떤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거는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맞는데, 진짜 대화를 해버리잖아 인간의 그러니까. 말처럼 그 사람은 커뮤니케이터들은 얘가 뭐 네가 뭐 해서 저렇게 해줘서 뭐 이렇게 해줘서 되게 고마웠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너무 등등은. 상세하게 얘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 초능력인가? 어떤 개념이냐면 초능력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제 저는 감정이라는 거를 이제 사실은 뭐 시각 뭐 쪽으로 이제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고 판단하고 뭐. 데이터가 쌓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쁜 거다.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의 게 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이라는 거에 에너지라는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특별하게 이제 좀 쉽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나도 저도 조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을 이제 좀 느끼는 쪽으로는 상대방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초능력이란 개념 정도에 뭔가 그런 게 있다면 동물이랑 이제 막 진짜 뭐 아니 어제 밥 먹나 근데 그래갖고 그 반찬이 그 맛이 뜨지 이거는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이 친구 왜 슬퍼하고 어떤 감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로 대화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제 뭐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는 조금 더 플러스 될 수 있겠죠 판단하는데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왜 슬퍼하고 뭐 엄마가 뭐 아파서 슬퍼했던 것 같다 뭐 약간 요 정도 선으로 저는 꽤나 가능할 것 같다 거의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 가까운 그게 가능할 것 같다 그럼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분들 중에 완전히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 말고 네. 이렇게 호흡기 단독 이렇게 네. 해놓으신 분들인데 네. 말하지 못하고 네. 눈빛으로나 손가락 까딱거리는 정도로 할 수 있는 네.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도 소통이 그렇게 대화가 될까요? 비슷하잖아 약간 상황은 하지만 동물들의 그 순수함 그 순수함이 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더욱더 극한으로 안테나처럼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멀까지만 그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도 되게 절실하잖아요.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게. 아, 인간은 사악한 동물입니다. 아니 뭐. 아니 뭐. 나는 모르겠어. 뭐 그렇게 믿는 거에 대해서 뭐
뭐 미쳤다고는 안 하겠지만은 사실 저는 새랑도 대화 많이 시도하고 뭐시랑요? 새. 아 새랑. 혼자 막 말하고 있어. 아 나도 그러는데 근데. 아니 하늘 보면서 혼자 막 말하고 있어. 보니까 새가 있는 거라 그 걔랑 아 진짜? 걔랑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뭐 저거 대화하는 게 아니라 새한테 그냥 저 하늘에 보고 새한테 어 니 뭐 했나 뭐 이러면서 그냥 나도 그런 되게 징그러워 근데 내가 그러니까 강아지를 보면 눈을 맞추면서 강아지한테 소신 발언 징그러워 아. 나왔습니다 강아지한테 눈을 맞추면서 고양이한테 눈을 맞추면서 뭐 이게 아니라 어 쟤는 관심도 없어 쟤는 관심 없는데 막 혼자 대화를 막 하고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근데 나도 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네. 비둘기 보고 나도 말하고 이러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난 진짜 좀 대화 통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하긴 합니다 그냥 나는 내 말을 알아듣긴 하나? 이러고 그냥 계속 떠드는 거지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녀석들 정말 자기 기준으로 대화하네 라는 느낌이 까마귀를 보고 차라리 까까거렸으면 까깍합니다 사실 아, 하는데 차라리 그건 나 내가 봤을 때 까마귀를 보고 까까거리면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자기 언어로 그거는 조금 너무 주관적이지 자기 언어로 하니까 저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왜 저렇게 하는 거지라는 어떤 아,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건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되게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뭐 또 애니멀 커뮤니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거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뭐 납득은 하겠습니다 어떤 감정에 대해서 얘는 왜 이래 마탱이 왔느냐 저 확신합니다 확신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는 존재합니다 듣고 있습니까 네가 되고 싶은 거야 이거 아 난 무조건 되고 싶지 장래희망 1순위지 약간 드루이드 같은 느낌 장래희망 1순위라고요? 그럼 볼륨필 씨는? 장래희망이 아니에요? 볼륨필 씨는 취미입니다 취미로 음악하고 있는 사람 취미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엄마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하고 있어 말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냥 엄마 방금까지 이놈 새끼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네잎클로버는 뭐 네잎클로버를 주우면 행운이 온다 그거는 그냥 꽃말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돌연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뭐 그건 안 믿습니다. 그냥 뭐 확률적으로 되게 적은 개체가 나오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잎이 네 개가 나오는 거죠. 글로버가. 이게 뭐 약간 유럽 쪽에서 믿는 건가? 뭐 행운의 상징인데 뭐 어쨌든 간에 동양권은 아니죠. 동양권에서는 진짜 조금 많이 신빙성. 그냥 우리한테 네잎클로바 그거야. 그 롯데껌에 까면은 네잎클로바 나오면 껌 그렇죠. 하나 더 주는. 껌 하나 더 준다. 모른다. 모른다 나는. 껌 하나 더 줬다고? 하나 더 준 거 아니었나? 그 뭐 한 개 더 이런 거 아니었나? 아니야. 그냥 기분 좋은 거였나? 똑같네. 진짜 네잎클로바랑. 지금도 나온다. 지금도. 아 진짜. 지금도 껌에는 달릴 때 가위바위보 적혀 있고 묵시바 있고. 근데 한 개 더. 있었을걸 뭐 그런 행사를 했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증명해 주십시오 증명해줘 네, 네잎클로버 아무튼간 네잎클로버는 뭐 그냥 돌연변이고 그러면은 자, 아폴로 계획 음모론 나 이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달 착륙한 거 있잖아 예전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꽤나 있습니다 주장하는 연출한 거라고 네. 다 아, 나 이것도 봤다 페이스북에서 그래 이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 음모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달 착륙 음모론 자체를 믿는다기보다는 그럴 수는 있겠다 정도긴 한데 음모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실제 달에 가지 않고 행동일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있겠다. 그냥 촬영 몇 퍼센트 정도? 75%. 그러면은 믿는 거 아이가? 고진. 그러니까 달 착륙을 신용하지 않는 거다 아이가. 그러니까 그 달 착륙은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나한테 하나도 안 중요해. 그렇죠. 하나도 안 중요하고 영상 촬영으로. 그렇게 구라를 친 거일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75%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입니다. 가능성. 가능성이 75%다.
오케이. 나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와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만약에 음모론이라면 음모론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안 가고 스튜디오 같은 데서 그렇죠. 영상을 찍었다 까지는 아니고 저는 사실은 달이 아니라 그냥 그거보다 더 가까운 어딘가 행성에 불시착 같은 걸 했는데 그냥 구라를 찍은 거 여기 사실 달이야 그러고 그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 정도 굳이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굳이 이게 음모라면 우주로 나가긴 했는데 달은 아닌데 달인 척 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 하지만 난 달에 갔다고 믿고 싶어 그때 러시아랑 미국이랑 되게 경쟁이 심했는데 러시아가 훨씬 앞섰었어요 터무니없을 정도로 근데 갑자기 그냥 달까지 가버렸어 아폴로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모론이 충분히 아마 러시아에서 러시아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미국은 영웅놀이 좋아하니까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대의 특찰이 특수 촬영이 그 정도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걸 믿고 안 믿고의 또 문제는 우리 마음이잖아. 그죠? 그렇다면 인간이 달까지 간 일은 나한테는 기분 좋은 일이야. 그래서 인간이 달을 이미 갔다 왔다라고. 아, 약간 쪽으로. 뭐든 있다 없다해서 내 기분이 이렇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내가, 느끼고 싶으니까 내가 재밌는 쪽으로. 내가 재밌는 쪽으로. 내가 불리하지 않는 쪽으로. 정신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버플로우 씨. 그게 재밌잖아 더. 아니 물론 귀신이 있고 없고도 아까 말했지만 귀신이 있는 쪽이 더 재밌을 수 있어. 근데 귀신이 있어 버리면 내가 무서우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처럼 이거 아폴로 계획 같은 경우는 있는 걸로 이거랑 비슷하게 그냥 이거 지구가 둥글다고 우리는 다 배웠죠. 그렇죠. 사진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그 사진도 허구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수백 년간 과학을 연구해서 막 예전에는 뭐 어떤 얘기를 했고 예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고 뭐 빛의 속도, 빛의 파동이다 혹은 뭐 에너지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결국 2000년대가 넘 21세기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해야 될 말은 아니 지구가 둥글다라는 얘기를 다시 또 해야 된다고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존재합니다.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둥글지 않다였나? 궁금하다. 찾아봐야지. 뭐 얘기가 많아요. 뭐 이렇게 돼 있는 어떤 느낌. 원판 이런. 그렇죠. 이렇게 타원으로. 와 그럼 업사이드 다운이 존재하지 않을까? 얇게 이런 느낌도 있었고 뭐 네모나다는 것도 있었고 뭐 등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구는 둥굽니까? 둥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학적인 쪽에서 생각하면 완전 구형일 수는 없겠지만 둥근 쪽이 훨씬 가깝다고 그렇죠 그렇죠 완전 구형은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 지구는 둥글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천체가 그걸 증명해내고 있고 굉장히 오래전에 밝혀진 건데 뭐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는 우리는 뭐 그렇게 배워와서 그런 걸라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 아까 오빠 말한 플래시 그게 막 이렇게 하면 무엇이라고 했잖아요. 시간 되돌리는 거. 그 플래시라는 사람은 날아서 이렇게 돌아요, 아니면 뛰어서 돌아요. 뛰어서. 그래? 그러면 나 갑자기 지구가 둥글다 하니까 생각난 건데 쳇바퀴 돌리듯이 다람쥐가 동그란 데를 계속 미친 듯이 달리면.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어쨌든 히어로잖아요. 그만큼 달리는 힘이 세니까 지구가 이렇게 사람이 뛰면 지구는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방금 했어. 지구가 이제 반대로 확 돌아 조금씩 러닝 머신처럼 약간 그런 느낌. 서커스의 공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그런 그래서, 느낌으로 그래서 사람들 막 약간 뭔가 갑자기 낮밤이 갑자기 막 계속 생긴다거나 아주 인재입니다 키키가 그런 인재입니다 그녀의 창의력을 높이 사주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뭐 지구 둥글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 그게 자기가 뭐 사실은 우주 밖으로 이제 나가서 지구를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본 사람들이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못 믿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렇다.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주에서 보여줘도 우주로 간 것도 그냥 다 그냥 뭐 놀이기구 페이크로 뭐 타고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버리니까는. 맞아. 나에게 무슨 약을 먹여가지고 창문이 이런. 창문이 있지만은 그것도 그냥 이 창문이 아니라 영상을 틀고 있는 거다 여기에. 그런 사람은 그냥 뭐. 진짜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로켓 밖에 나가서 그냥 말라 죽어봐야 정신 차리나. 그렇게까지 한다고.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사람들이 몇몇은 존재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저인. 지저인. 그게 비슷한 맥락이 맥락이지. 지저인. 이게 뭐 땅 이 지구가 아 그 밑에 이제 중앙에는 또 비어 있어. 그 이 이론은. 아 뭔지 알아. 그 정확하게 알고 땅 있어요. 땅 속에 살고 있는 새로운 문명의 사람들이 또 존재한다. 막 이것도 뭐 아, 정확하게 이것도 그거 외계인이랑 비슷해요. 그냥 외계인처럼 뭐 이거를. 그렇지 그렇지. 뭐 본 사람이 있다던가 거기에 대한 식민성을 가진 어떤 썰들이 있어. 그렇죠. 찌라시 같은 것들이. 뭐 그런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동양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맞아. 서양권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이거 뭐 예전에 저 어디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전혀 안 믿습니다. 오빠는요? 그럼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막 외계인 모시기 뭐 많잖아 종류별 시리즈 애들이 있는데 지저인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뭔가 단어도 좀 멋있고 지저인 그리고 그러니까. 땅 속에서 뭔가 막 졸라 좀 셀 것 같고 뭔가 지저인이 키가 2m가 넘는다면서요. 듀오프 같은 느낌일 것 같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영상 엄청 봤어요. 재밌어가지고. 나 자세히는 몰라. 키가 막 몇 미터가 넘고 거기에는 해가 가운데 있고 나무가 맞아,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겠네. 그래. 그렇대요. 택도 아닙니다. 왜 나는 신기는 하긴 한데. 택도 아닙니다. 지저인 있었으면 좋겠다. 난 있다면은. 결국 아까 그 업사이드 다운 같은 개념으로 있을 것 같아. 실제 사람 안 모르겠다. 갑자기 현타. 아니야. 아니야. 지저인은 그냥 넘어가. 아 지저인은 아니야. 너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지저인 진봉자들한테 혼납니다. 꺼져 지저인 진봉자 병신들. 뭐 지구 어디서 보면 남극인가 북극에 까만 점이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뭐 들어가면 맞아. 그 갔다 나온 사람이 뭐 인터뷰하고 이랬더만. 일단 잘 몰라 내가 지저인은. 대충 뭐 들어보긴 했는데. 여기서 내가 제일 잘 아는 그런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페이스북 문제입니다. 지우세요. 다 탈퇴하고. 재밌는데. 전 탈퇴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운명. 운명의 상대. 내게 꼭 맞는 운명의 상대가 있을 것이다. 난 있다. 있으면 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없다. 뭐 인연이나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내게 꼭 맞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내한테 꼭 맞아. 나도 그 사람한테 꼭 맞아. 이런 사람.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꼭 딱 맞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꽤 맞다. 제법 맞다. 그제 아니 75% 잘 맞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서로의 주는 영향력과 뭔가 그 끌어당기는 에너지와 뭔가 그런 쪽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그게 긍정적인 건가 아니면 부정적인 건가? 긍정적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쪽이고 하지만 그러니까 굳이 뭐 잘 맞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개념은 약간 그런 거. 예를 들어 진짜 잘 맞는 거지. 내가 오늘은 집에만 있고 싶어. 근데 그 사람도 오늘은 집에만 있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서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뭘 먹고 싶어. 근데 그 사람도 뭘 그 똑같은 걸 먹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나가야 돼. 그럼 그 사람도
어 나도 일이 있어서 나가야 돼. 뭐 이런 것처럼 쿵짝이 너무 잘 맞는 거지. 이렇지 않으면 운명이라 운명의 어떤 상대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딱 맞는 사람이 그렇다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야기를 사실 그거를 있나 없나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딱 맞는 사람 내게 영향력을 완벽하게 긍정적인 쪽으로 끼치는 사람 말고 딱 맞는 사람 존재합니까?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맞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저는 일단은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는 연인은 없지만 쌍둥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인이야 되겠죠. 운명의 연인. 그러니까 연인 이야기죠. 이게 근데 성별의 문제가 아니면은 모르겠는데 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존재 자체가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서 남자 여자가 어떤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어떤 발상의 시작 같은 게 어떤 물체를 바라봤을 때의 어떤 대하는 태도 상황에 따른 어떤 처리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맞을 수가 없고 그냥 맞춰야 된다고 서로 누군가가 한쪽이 혹은 서로가 라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운명 같은 거는. 키키 씨는? 저도 안 믿는 편인데 오빠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뭐지 남자와 여자는 발상의 시작점부터 다르다고. 근데 간혹이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진짜 완전 성향이 여자인.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남성성을 버리기는 싫어. 근데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렇게 맞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빠처럼 생각하면 이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적인 생각과 여성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바이인 거지.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오빠의 생각이라면 저는 그렇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없겠지만. 0.0001% 정도로 그러면 합시다. 0.0001% 정도 있다. 아. 지구에 지구로 얘기할게. 지구에 10쌍 정도 있다. 10쌍. 굉장히 희박하네. 맞네. 뭐 하는 거예요? 10쌍 정도는 계속 유지하면서 10쌍 이상이 될 순 없어 내가 봤을 때. 인과율로 정해져 있거든. 그게 딱 10쌍만 딱 돼 있어야 돼. 10쌍만 큰일 난다. 그거 넘어가면 안 돼. 막 천둥번개 친단 말이야. 지구 정말. 그 정도면 인정한다. 하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그 10쌍이란 정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능력 같은 거임 거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명 정도 있다. 정도급인 거지. 그렇지. 그 정도로 희박하니까 없다고 내한테 내가 보고 말할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내가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것들을 최대한 버리는 쪽으로 일부러 막 밑으로 기어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상대방에게 맞춰 상대방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 맞춰나가는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어떤 삶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내처럼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 서로가 더 이제 유지보수가 좋고 잘 맞게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발전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끝맺음을 아무 소리 잘하네요 오늘. 저는 일단 운명이라는 것 자체도 믿고 운명의 상대라는 것도 믿습니다. 사실 그거를 찾으려고 뭔가 노력하고 있고 뭔가 그런 인과율 이런 것도 믿고 약간 그렇습니다. 저는 뭔가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내가 이 긍정적으로 산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고 하면은 더욱더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뭔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래.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뭐 버스 딱 나는 버스 타는데 그녀는 이제 딱 다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지나쳐갈 수도 있어. 근데 난 그거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타협을 하고 내가 때려주기도 내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보편화된 어떤 여자 사람의 성향에 맞출 수 없다라는 거를 내가 그냥 타협을 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운명이 어딘가 있겠지라는 어떤 느낌은 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사면 로또가 되겠지라는 마음과 진배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어떤 좀 허무맹랑한 거지 내게는 너무 있을 수도 있겠지. 로또 걸린 사람이 실제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희망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럼 내가, 진짜 인연을 놓치는 거지. 내가 진짜 타협을 하고 내가 이만큼 더 마음을 넓게 가지면은 그 풀 자체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느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의 상대라는 거는 결국 한 명 딱 있다는 얘기잖아. 내 운명 한 명. 그렇죠. 그 한 명은 한 명밖에 없는데 내가 이만큼 포괄적인 마음을 가지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힘을 덜 들이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여기는 힘을 들이고 사귀고 싶고 열심히 아니지. 열심히 사냐. 여기는 덜 사냐. 되려 반대지. 훨씬 힘든 길임 내가. 아 뭔가 내 자신을 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더 아니야, 희박하죠. 더 힘든 길이야 내가. 그러니까 여기가 더 얘는 희박하죠. 얘는 사귀는 그러니까 어떤 이성을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게 험난한 길인 거고. 난 이성을 만나고 나서부터가 어쩌면 험난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사랑을 하면서 험난한 거를 견뎌내는 것보다. 이쪽이 얘는, 더 힘들지 않을까? 얘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 자체를 두면 얘가 훨씬 더 힘들겠지. 죽을 때까지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바람 피는 새끼들 중 많은 새끼들이 그런 얘기를 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 때려치게 그건 문제다. 잘못됐다. 나는 결혼을 했지만 내 운명을 만나서. 아, 난 너무 더럽히지 마라. 이혼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아, 이거 너무 더럽. 옛날에 그 감독 있잖아. 그 감독 김민이였나? 홍상수. 홍상수 같은 거. 그 문제다. 그 잘못됐다. 때려치게 그러니까, 된다. 그거. 물론 뭐 그렇게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잠정지어서. 하지만 그 사람처럼 그러니까는 갑자기 홍상수 됨. 운명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꼬라지는 나는 별로다. 잘한 건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하면은 더 랄랄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또 인정은 하기도. 뭐 네, 그렇습니다. 얘들 인정해. 나는 인정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빡센 거 하나. 이렇게 적어놨어. 창조설과 진화론. 창조론과 진화론 아니고? 창조설과 진화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본적으로 창조는 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화는 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장난이니까. 장난입니다 사실. 아 장난입니다. 자,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쪽을 믿습니까, 키키 씨? 뭐 신이 없다고 네. 믿는 타입이면 그러니까, 당연히 진화겠죠. 네. 뭐 진화. 신이 있고 없고 아까는 신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니도 있다고 했고 신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진화가 맞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신의 유무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많은 어떤 종교 쪽에서도 이제 진화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성경이나 혹은 어떤 그런 어떤 내려오는 종교적 어떤 기록들이 그 당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나 아무것도 안 먹어서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은유 비유 그런 거지 이게 진화가 없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갑자기 태어났고 뭐 이런 거는 좀 안 믿는 사람도 아직 남아 있지만 안 믿는 쪽으로 가고 있고 종교 쪽에서도 실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근본적으로 뭐 기독교 쪽이죠. 기독교 뭐 쪽이고 천주교는 아니에요?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아. 근데 아직 보통 통상 이제 이 창조라는 거를 신봉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추세는 없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는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창조다 진짜로 이거는. 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완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는 하는 쪽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나쁜 짓 안 하는가? 뭐 하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그렇게 전적으로 믿는다고? 아니 뭐 그건 별 일이고 뭐 나쁜 짓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를 일인데 그 아니 내 말은 인간이면 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모순이다. 네. 그렇죠. 빨리 그러니까. 넘어가고 싶습니다. 뭔가 나는 이 주제를 더 이상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조는 그냥 놔두고 그냥 넘어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 잘 모르고 종교인이 아니니까 우리들 전부 다 맞습니다. 진화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직도 진화라는 걸 믿고는 있는데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종교 쪽에서도 진화를 이제 그 이제 반박하는 용어로서 용불용설을 좀 많이 얘기해요. 용불용설이죠. 사용한 것은 계속 더 발전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퇴화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진화론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뭐 많은 이제는 다 알겠지만 왜? 왜? 용불용설 그거 아니에요? 뭐 원래 물고기에 뭐 지느러미가 뭐더라? 나 어릴 때 책에서 봤는데 그렇죠. 공룡책에서 옛날에 뭐 다리가 퇴화되고 뭐 이런 그렇죠. 다리를 안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른손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오른손이 더 발전하고 내가 야구를 내가 야구를 계속 했더니 내 아들은 야구를 내처럼 또 잘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는 다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데 기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기관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실제로 다 남아 있습니다. DNA도 다 남아 있고 우리 꼬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퇴화하는 게 아니라고. 퇴화하는 건 아닙니다. 퇴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야? 자연 선택과 성 선택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예요. 자연 선택과 성 선택. 최근에 나온 게 랜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바탕으로 보통은 진화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 자연 선택은 너무 다큐멘터리네. 궁금하다. 자연 선택은 그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지역에 흰색 곰과 검은색 곰이 있었어요. 둘이 같이 살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되게 울창한 숲이었어. 그 지역이. 울창한 숲이었는데 그때는 흰색 곰이 살기가 안 좋았어. 눈에 잘 띄어서. 이제 포식자들에게 곰보다 더 센 어떤 포식자들에게 노출이 더 잘 됐고 그래서 살기가 안 좋았어. 아, 그래 자연적으로 그렇게. 근데 그 지역이 기후가 바뀌어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그럼 까만 애들이 눈에 띄겠죠. 까만 애들이 눈에 띄어서 나 까만 애들이 죽는 거야. 북극곰의 탄생입니다. 진짜예요? 네, 뭐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됩니다. 보통 돌연변이라고 하죠. 자연 선택은 자연이 선택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고 이게 이랬더니 그냥 이게 더 용이했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불필요한 거를 불필요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건 불필요한 대로 놔두고 그냥 더 살기 좋은 방향으로 지금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살아있는 애들이 살아남는 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24% 알았습니다. 나도 대강. 내가 뭐 100% 설명을 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뇌를 입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서 그 다음에 성선택 공작 같은 거죠. 아, 공작 같은 거. 수컷의 공작 수컷이 이렇게 아름다운 꼬리, 꼬리를 가지고 있고 이 대칭도 완벽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생존하는데 존나 생존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데
굉장히 불리하지만 이제 암컷의 선택을 번식을 하려면 받기 때문에 인간 기준으로 치자면은 노란 머리 사탕놀이입니다. 아니요, 그건 염색한 거고. 그 애초에 노란 머리. 아 약간 노란 머리. 그러니까 애초에 노란 머리 있잖아. 백발, 금발. 아 우리나라 사람도 약간 머리 갈색으로 나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 말고 진짜 금발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는 눈에 잘 띄고 해서 별로 좋진 않은데 그 성선택으로 선택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 이거 1도 이해 못하겠다. 뭔 말인지 1도 이해 못했어. 예뻐서 그냥. 성선택은 그냥 예뻐서임. 반대쪽 성이 보기에 그게 더 예뻐 보이면은 선택당하는 거임. 그게 그래야지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 번식의 뭐라 유무입니다. 예. 그다음 랜덤은 그냥 말 그대로 랜덤이 운 좋아서 그냥. 그게 가장 최근에 더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진화는 이런 겁니다. 알겠죠? 용불용설 따위. 랜덤은 약간 더 이상 연구하기 싫어서 그냥 해놓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곰 이야기도 똑같이 자연 선택이라고 얘긴 하지만은 그냥 걔가 운이 좋은 거잖아. 랜덤이었잖아.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더니 그냥 환경이 바뀌어서 찬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지의 동물 네스호의 괴물. 네스 나 지금 옛 크라켄도 모르겠고 네스호가 그건가 무슨 호수의 망나뇽 같은 거. 망나뇽 맞아요. 맞아. 맞아 네스호에 있는 괴물 그걸 넷이라고 부릅니다. 맞아. 암컷입니다 그리고. 성별 어찌 한데? 드라마 보다 알게 됐어요. 미국 드라마 보다가. 아니, 애초에 그걸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막 몰라 나도 정확하게는. 근데 신기하다. 내가 알기로는 암컷이고 왜냐하면은 거기서 내가 드라마 보는데 이런 네스호의 네시를 대개 신봉하는 사람 캐릭터가 나왔는데 누가 이제 걔들은 이제 쉬나 히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때 이제 히라고 하니까. 쉬라고 했어. 그러니까 쉬라고 이거는. 암컷이라고 막 이렇게 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뭐 네스호의 넷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넷이는 없을 것 같고. 나도. 사진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그 고개 빼꼼 내고 그렇죠. 있는 거. 그건 뭐 재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약간 뭐 그런 미지의 동물 시리즈 가 존재할 것 같긴 했다. 사실 여기 있는 건 안 믿어. 네스호의 넷이랑 빅풋이랑 예티랑 크라켄은 난 안 믿어. 맞아요. 내가 적어놓은 거 네 개는. 그럼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믿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아직 탐구 못한 저기 그 해저 이말리에 완전 해저에는 굉장히 무엇이 많겠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특이하고 우리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표현하지 못할 어떤 애들이 있지 않을까 정도? 맞아. 과자 얘기는 그만. 나 심해 공포증 있어서 상상만 해도 소름이 다 돋아. 저도 있습니다. 소름 안 돋아요. 약간 있습니다. 저도 약간 있긴 한데. 자 아무튼간에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있다 없다를. 뭐 쓸데없이 좀 딥하게 얘기한 부분은 내가 뭐 잘라야 될지 안 잘라야 될지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에 노래 추천하는 거 너의 가사를 들려줘였나 아니면 너의 노래를 들려줘였나 노래 아니에요? 아무튼 그거 가사를 들려줘였습니다. 가사예요? 네. 자 이번에는 두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 거 가벼운 거 먼저 합니다. 네. 있다 없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어떤 노래가 있을까 하다가 좀 가볍게 접근해봤습니다. 네. NRG의 할 수 있어. 있어 없어. 그렇죠.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인데 여기는 제목은 일단 할 수 있어예요. 근데 가사의 내용은 할 수 없어라고 나옵니다. 어떤? 그렇구나. 제 마음. 근데 마지막에 할 수 있어가 되지 않아요? 맞을 거예요 아마. 일단 얘기해보고 자 가사 얘기해줄게요. 뭐 다 알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NRG에 할 수 있어. 이번에는 보이는 라디오니까 뭔가 리액션도 해주세요. 할 수 없어 뭐 이런 거였나? 자 부끄럽습니다. 자 쑥스럽습니다. 자 한번
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할 수 없어. 널 사랑한다는 말. 또 널 그리워한다는 말. 네 주위에서 난 항상 맴돌고 있어. 네 앞에선 땅만 쳐다보고 있어. 고개도 들 수 없어. 단 한 번에 내 첫사랑을 위해서. 일단 뭐 짝사랑이란 얘기예요. 딱 중고등학교 때 바이브죠. 감성. 그런 감성이죠. 말도 못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첫사랑이라 하잖아요. 여기 첫사랑만 빼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노래인데 안타깝네요. 자, 이제 뭐 랩 부분입니다. 오, 내 마음을 전해줘. 누구라도 내가 여기 있겠다 해줘. 빠라빠라. 빠라빠라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에헤이야 디야 이런 건가? 그렇겠죠. 너를 누구보다 아껴줄 내가 여기 있어. 빠라빠라. 자신 있네요.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그때까지 널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너무나 랩이구나. 힘들어. 쓰러질 때까지, 널 원할 때까지. 오, 그때까지 받아줘. 네 안에 있게 해줘. 울리지 말아줘. 나 그저 너의 옆에만 같이 있게 해줘. 그냥 뭐 계속 뭐 안달이 났습니다 지금. 언제쯤 내 마음을 넌 알아줄까? 넌 언제쯤 나를 애타게 안 할까? 우리는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 거야? 나를 사랑한다 해.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난리인데 혼자서. 집착이다. 난리 났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이제 훅이에요. 할 수 없어. 널 사랑한다. 블라블라. 첫사랑을 위해서. 자, 이제 또 랩이에요. 이렇게 평생을 너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 슬픔은 나눌 수 있고 기쁨은 배로 함께 할 수 있잖아. 이 부분 뭐 저 얼마 전에 제가 티왈리한테 얘기했는데 슬픔은 나누면 배가 되고요. 기쁨은 나누면 반으로 나뉩니다. 라는 거를 제 모토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반대입니다. 자, 봐봐. 아니, 어느 정도 나는 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봐. 일리가 있어. 내 나름대로는. 슬픔은 나누면은 내가 되게 짜증나는 일이 있어. 만약에 짜증나고 슬프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 내가 옆 사람한테 말해줬어. 근데 내 짜증나는 일 때문에 계속 짜증나기 시작했어. 맞아. 그러면 이제 슬픔이 두 배가 돼버렸어요. 두 명 다 짜증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있다. 내가 여자친구한테 내가 오늘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얘기했어. 근데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짜증만 내는데 하면서 같이 짜증나기 시작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 이건 두 배가 아니다. 이건 열 배다 거지. 아무튼 간에 뭐 이런 것처럼 슬픔만 나누면은 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막 난 되게 아니야. 좋은 일이 있어. 내가 막 좋은 일이 있어. 같이 기뻐해주잖아요. 친구한테 얘기해주잖아. 그러면 걔 열등감이 폭발해. 그러면 잘못된 친구지. 잘못됐다. 아니야, 그 상대방은 그럴 수 있는데 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본인으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 행복을 혼자 가지고 있어봤자 절대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건 확실한 저의 이론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가 됐어. 우와. 그러면은 그 기쁨을 나누면 반이 돼요? 그렇지. 돈도 나누면, 반이 되고. 돈은 반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배가 아프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잘못된가요? 그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어. 잘못됐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어떤 이론상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라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냥 슬픔이 배가 된다는 건 완전 동의합니다. 슬픔은 배가 되고 기쁨은 나누면은 배알이 꼴립니다 상대방이. 자, 그 다음에 그래 뭐 배로 함께 할 수 있잖아. 언제쯤 내 마음을 또 알아줄까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어가 안 나오네. 할 수 있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맨 끝에 나를 도와줄 사람 또 그녀에게 전해줄 날 도와줘. 끝나지 않게 해줘. 내 마음을 그녀에게 전해. 단 한 번에 내 첫사랑을 위해서. 이러면서 그냥 되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계속 좀 스스로가 용기를 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겠죠. 약간 겉모습 속마음 징징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네 보니까. 좀 막
그 너무 막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막 아씨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만 해야 되는데 그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어 이건 충분히 근데 납득이 갑니다. 그렇죠, 이 내용 그렇죠. 자체가 그럴 수 있다고 이거 분명히 남자가 썼을 거고 이용민 씨가 작사 작곡을 했거든요. 어 공감합니다. 이거 굉장히 남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로 썼습니다. 와 근데 가사랑 노래 그 리듬이랑 노래만 그냥 노래 그냥 생각 안 하고 들었을 땐 되게 밝은 느낌인데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줄 알았어. 원래 다 이게 할 수 있어라고 난 생각을 했어. 할 수 있어 근데 아니었나? 아니야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래서 나는 계속, 마지막에 할 수 있어라고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계속 노래 할 수 없어 이렇게 불렀던 거야. 가사가 그러네. 난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지 되려. 그러면은 어떤 그 그게 상처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데미지가 덜할 테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바이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딥한 노래가 자 이게 무슨 일이야? 왔습니다. 굉장히 딥한 노래입니다. 저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노래고 나도 나 이거는 알아 이 신압으로 이름 그래서 알아 나도 이거 신압으로는 좀 유명한 그래도 좀 유명한 팀인데 이 제가 가져온 노래는 문관철의 오우 동동가 문관철 님의 저 최근에 최근까지는 아니고 뭐 어 막 고딩 고등학교 때부터 듣던 노래는 아니고 조금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노래를 근데 노래가 진짜 일단은 엄청 좋습니다 엄청 뛰어나고 노래 자체가 굉장히 놀랬고 뭐 편곡이라든지 뭐 궁금하다. 그 이 상징성 의미 막 이런 거에서 너무 너무 좋은 노래라서 좀 추천을 해주고 싶고 일단은 뭐 그리고 되게 있다 없다랑 약간 관련을 짓자면 이 노래 자체가 이제 오후 동동가인데 좀 설명을 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은 다큐 윤선도의 오후가라는 이제 시조가 있죠. 그거랑 고려미녀인데 고려미녀의 동동을 섞었습니다. 그거 의미를 섞어서 만든 노래인데 이렇게 되게 옛날에 이런 의미적인 거에서 있다 없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조금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그냥 엄청 옛날 시절을 이제 들고 와서 노래한 거니까 이런 게 뭐 그 그 자체가 있다 없다 뭐 약간 그런 연관성으로 일단 들고 왔고 사실은 그냥 이 노래 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그런 노래고 일단은 밴드 신압으로 때 이제 문관천 씨가 작곡을 했다 하고 이 노래가 그러니까 문관천 씨 잘 모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라인이었어요. 그 유재하랑 그리고 이제 이문세랑 그리고 또 그 김현식이랑 이제 뭐 고 라인이 있죠. 그 분들이 그 한 친한 라인 있잖아. 그 라인이었는데 이 사람만 성공을 못했어 음악적으로. 그래서 이게 뇌피셜들이 많은데 이제 뭐 이제 무슨 싸웠다건 뭐 싸워가지고 문관철이가 뭐 열받아가지고 뭐 이제 뭐 약간 따돌림을 당했다라든지 뭐 이런 썰들은 많은데 이제 잘은 정확한 건 모릅니다 당연히. 여튼 뭐 이제 썰은 그렇고 일단 가사를 보면은 가사는 이제 거의 시조에서 가져온 듯한 어구예요. 개빡셈. 좋고도 그러니까. 그칠 리 없는 물. 아 동동다리 뭐 이런 거. 진짜 그렇게 해요 노래가. 사시에 변치 않는 바위. 아 동동다리. 이 동동다리가 아마.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이제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이런 시조적인 느낌에다가 그 고려 민요 동동을 뭔가 그 정확하게 어떻게 적었다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어미 같아요. 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메라 두어라 이 친한 친구 아 동동다리. 밤중에 홀로 광명한 달 아 동동다리 구천에 뿌리 깊은 소라 아 동동다리 눈이 높이 떠서 물 다 비추고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가 두어라 이 친한 친구 아 동동다리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떠오르니 더욱 반갑고야. 이게 왜 이러냐면
윤선도 오가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노래예요. 그 시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표현하지 않았나. 뭐 이제 3절은 사시에 푸른 대나무 아 동동다리 곱고도 사심 없는 벗 아 동동다리 곱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째서 비었는가 두어라 이 친한 친구 아 동동다리 이 이렇게만 들으면은 지금 두 분 표정처럼 아주 노잼 국사 노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언어 시간에 배우는 그런 느낌인데 노래를 들어보면 진짜 이게 근데 진짜 그냥 멜로디나 이런 것도 엄청 좋고 편곡도 좋고 그리고 제가 이걸 조금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한국 락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이 있는 게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게 뭔가 락이에요 이 노래? 락입니다. 어, 세상에 이런 우리 민족적인 뿌리를 아예 파고들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 만들었기까지 한 이런 노래까지 존재하고 뭔가 그런 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문관철의 오동동가 추천해봤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노래가 잘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거의 유튜브로밖에 못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은 나오겠죠. 그, 또 최근에 이분이 다시 갑자기 컴백해가지고 최근까지는 아니고 2011년도쯤에 다시 뭐 자기 리메이크 곡을 또 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문관철 1집의 오동동가를 꼭 들어보시기를 1987년 네. 네. 와, 나 태어나기 전이다. 그때 나왔던 문관철의 오동동가 추천해드립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떤 그냥 옛날 시조처럼 진짜로. 근데 본인은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보는 우리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로 약간 문학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섣불리 뭐 뜯어볼 수가 없는 느낌이고. 그냥 자연을 자연 광경이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 뭐 그런 느낌. 고구의 베이스인 건 확실하니까. 과거의 네. 우리 시조들처럼. 그렇죠. 약간 AABA 옛날에 언어 시간에 배운 거 맞아. 뭐지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시조 약간 법칙 그거. 그거 링딩동 링딩동 링딩디디 링딩동. 그것도 AABA잖아.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너 노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들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좋은 부분을 못 들어봤습니다. 오버플로우 씨는 그 뒷부분 아주 엄청난 게 나옵니다. 그 네. 엄청난 부분이 어디예요? 가사에서? 아마 2절부터 편곡이 들어갔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절을 아주 그냥 진지하고 좀 천천한 블루스처럼 부르다가 싹 갑자기 북탁탁 빡빡빡 이러면서 달립니다. 베이스 둠둠 둠둠 하면서 와 이런 가사에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시도야 내가 보기에는 하긴 뭐 이까진 아니더라도 송골매 앨범만 들어봐도 1집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그렇죠, 그렇죠. 꽤 그런 정서를 좀 품고 있으니까는 단어 사용도 그렇고 노래를 몰랐어 그렇습니다 그런 뭐 락에 대한 자부심에 추천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따 들어봐야겠다. 진짜. 뭐 이런 노래들이 있고 오늘 뭐 있다 없다 한번 보이는 라디오로 준비를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는 노드라는 곳입니다. 노드 우리가 계속 말하는 옷방입니다. 노드의 이제 그 뭐지? 빈티지 샵. 빈티지 샵. 샵인 샵인 거죠. 파트에서 잠깐 지금 하고 있고 여기 뭐 예쁘니까 한 번씩 놀러 오는 것도 괜찮겠죠. 뭐 이거 지금 자주 듣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늘 오는 사람들이니까 별로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우연치 않게 이거 라디오를 들었는데 뭐 부산에 살고 있다면 한 번씩 와보는 것도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 얘가 일하고 있고 키키가 아 그래 키키의 얼굴 공개편이네 거의 생각해보니까 하지만 내가 카메라를 거의 보지 않았어 카메라 안 보는 거였어 원래 사실 못 보겠어요 일을 뭐 되게 많이 해가지고 평소 이것보다 한 3배 이쁩니다 지금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아 4시다 4시 15분인데 뭐 이 시간에 하여튼 녹음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엔딩 거를 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애매하게 끝나서 계속 뭐 성시은 잘 자요 이런 것처럼 뭔지 알겠지 뭐 어떻게 가야 되나 뭐 부풀려 보세요 몸을 보고처럼 이렇게 가시를 세워 보세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어야 돼
아니 이게 굿바이 하는 느낌이었지. 터졌잖아 이상한 거래. 아니 보거랑 관련 짓다 보니까. 보글보글. 보글보글. 나는 벌룬피쉬. 내게 나쁜 마음은 없어. 안녕.